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녀원에 들어간 친구에 관하여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 영상으로 들려드리도록 합니다. 제가 신학교, 야간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점심 식사를 오랫동안 해결했던 그러한 감사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주라는 아이인데요. 제가 야간 신학교 2학년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지를 못하고 또 그렇다고 식사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어서 제가 물로 배를 채웠던 적이 있었고 또 50원짜리 과자를 사 먹으면서 그 허기를 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저옆 사무실에 있던 아가씨였는데요. 그 아가씨가 어느 날부터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. 지금도 충무로에 있는 신성상가 2층에 사무실들이 쭉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사랑하는 그 현주 덕분에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해결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도시락 하나를 밥을 많이 싸오고 반찬을 많이 싸와서 저랑 함께 1년 이상을 오랫동안 나누어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. 그 친구로 인해서 또 제가 오늘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친구가 몇년 후에 또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수녀원에 들어가면 10년 이상 가족을 제외하고는 만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. 만나고 싶었는데 연락처도 끊어지고 지금은 어디에서 또 예쁜 수녀복을 입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현주를 생각하며 현주의 웃는 모습이 또 기억이 납니다. 너무 보고 싶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세월이 지나 언제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이 영상을 본다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중랑구 망우동에 살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면목동에 살았었거든요. 현주야, 이 영상 보면 한번 연락했으면 좋겠고 만났으면 좋겠어.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어보았다.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너의 아름다운 그 고마운 이야기를 또 영상으로나마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. 늘 사랑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또 감사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좋은 영상 찍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부족하지만 늘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힘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을 찍도록 노력하겠고 발전하는 유튜브를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